안녕하세요. 착한 PD입니다. 아이폰 XS에서 아이폰 12로 기기 변경을 했습니다. 변경을 하면서 놀라운 거는 거의 모든 자료가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. 특별히 뭔가 막 하지 않아도 되고 뭐 문자까지도 그대로 다 옮겨집니다. 그리고 카톡도 그대로 다 옮겨져요. 저는 뭐 문자도 지워질까봐 걱정했고 카톡도 방이 나가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거 그대로 다 옮겨지고요. 그리고 심지어 뭐 거래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그런 애들까지도 뭐 그냥 싹다 옮겨지네요. 와, 진짜 신기합니다. 그냥 기존 쓰던 폰 그냥 그대로 쓰는 느낌이에요. 신기할 정도로 기기를 변경했는데 그대로 내용물이 똑같이 옮겨졌어요. 이제 얘는 좀더 확인을 해보고 뭐 지운 다음에 기기를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. 자, 아이폰 12로 뭐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일단은 프로와 그냥 일반이거든요. 아이폰 12인데 프로는 여기에 망원 렌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망원 렌즈는 굳이 핸드폰에서 뭐 망원 렌즈 별 필요 하겠냐 이런 생각에 2, 30만 원 세이브 하면서 110만 원 정도 하는 그 기기 값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기존의 아이폰 XS를 중고로 반납해 주면 얘가 아마 제가 샀을 때한140 정도로 책정이 됐던 기억인데, 근데 지금 현재 한 2년 지났죠? 4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거를 팔면서 110만 원에 대한 뭐 40만 원 세이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. 5G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5G 기본 요금제로 해가지고 한 45,000원? 9기가에 45,000원? 뭐이 정도로 해서 알뜰하게 좀 써볼까 하고요.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. 테두리 이렇게 있고 아직까지 뭐 필름이 안 나와가지고 필름은 이따 오후에 가서 받기로 했고요. 전반적으로 네, 뭐 똑같네요. 똑같은데 뭘 비교를 해보면 좋을까요? 천천히 비교는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통신사에서 그렇게 해서 바꿔서 좀 저렴하게 사실 요거를 계속 쓰는 거에서 월 2만 원 정도면은 이거를 쓸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길래 제가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. 한 3개월 정도는 또 이렇게 요금제를 뭘좀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정도는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이폰 XS에서 아이폰 11을 안 거치고 아이폰 12로 왔으니까 그 정도는 잘 한번 써보고요. 좋은 거 계속해서 몇번 더, 몇편 더,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스가 많이 얇아졌죠. 케이스가 얇아졌어요.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는 충전기, 어댑터 많이 남아있잖아요. 집에서 많이 남아 돌잖아요. 그런 거를 주지 않았어요. 뭐 선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선 꺼내지도 않아도 될것 같고요. 이어폰이 빠졌습니다. 이어폰은 기존에 주던 거 없앴고요. 아마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충분히 뭐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 이어폰도 지금 남아 돌거든요. 자, 아이폰 12 개봉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